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플라이 강원이 신규 취항한 필리핀 클랑 노선 운항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플라이 강원은 지난 21일 취항한 필리핀 클랑 노선의 탑승률이 20%에 머물고 신규 모객도 안 되는 만큼 다음 달 28일까지 휴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 이용객이 줄어든 제주 노선은 다음 달 정기편과 임시편을 포함해 왕복 72편에서 39편으로 줄여 운행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비상경영을 위해 3, 4월에는 근무인원의 절반씩 휴직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